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자죠.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자 청구권자가 누구냐면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검사가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검사 신청할 수 있고 2번 보증인 이해관계인이겠죠. 3번 연대채무자 이해관계인이고 그 다음에 5번 배우자도 뭐죠? 이해관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친권자죠. 왜냐하면 친권자는 당연히 부재자 재산을 뭐죠? 관리해 줘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관리해 줘야 될 사람인데 누구한테 관리자를 정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총관리는 없습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0번. 법원이 부재자 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을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2번이 답입니다. 참 잘 되는데 갑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가 생긴 거죠. 따라서 법원의 재산관리에 대한 취소 결정이 있어야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을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참 잘 됩니다. 나머지 것들 1번 갑의 재산을 을이 임의로 처분한 후 자,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먼저 처분한 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을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은 당연한 거죠. 법원은 갑의 재산으로 을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4번 갑의 재산을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됐어요. 그럼 이것도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을의 처분 행위는 영향이 없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을은 법원의 허가 없더라도 갑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죠?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1번입니다. 해외 지사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갑은 사촌 동생 을에게 자신 소유의 X 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갑은 부재자인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죠. 따라서 국가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개입하지 못하고요. 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수권행위로서 정해질 텐데 뭐라고 했냐면 관리, 처분을 위임했죠. 그러면 이 을은 관리뿐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처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1번. 을이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갑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관리 처분을 위임했으니까요. 2번 을의 권한이 갑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그러면 이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국가, 법원이 개입하겠죠. 가정법원은 갑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을을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했다면 을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생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을을 갑의 재산관리인으로 뭐 했어요? 유임했다는 말은 지금 법원이 뭐죠?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할 수 있고 뭐는 못하죠? 처분은 못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사망하더라도 을은 갑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요. 5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번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32번입니다. 부재자 갑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취소가 아니라 철회고 장래향에서만 효과가 있으므로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미 한 을의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을이 갑의 재산 매각과 관련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각 처분에 대해서 무엇도요? 담보도 포함하는 것을 이해하니까요. 3번 을이 갑의 재산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처분 방법은 을의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까지 맞는데 갑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반드시 갑에게 이득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갑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을의 처분에 대한 법원 허가는 장래의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고요. 5번 을이 갑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을은 계속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실정선고라는 제도들이 나오죠. 실정선고를 받은 자는 뭐뭐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뭐된다죠. 일단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언제죠? 실정기간이 만료됐을 때죠. 따라 다음은 뭐죠? 3번이고 단순한 형태의 문제지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실정선고가 있으면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되고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실정기간이 만료된 때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4번입니다. 부재와 실주가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정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이해관계인 검사인데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정선고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재산 상속이란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죠?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고요. 4번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계속 반복적이 되네요. 35번이죠. 일단 1번 틀린 걸 찾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을 뭐가 되죠? 간주가 된다.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요 시점에 생사가 불명을 해가지고 5년이죠. 보통 실종
5년을 기다린 후에 실종 선고의 청구가 있었고요. 이러한 청구에 의해서 만약에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곳을 뭐가 돼요? 간주가 되죠. 이 효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것은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고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한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이 5년이라는 실종 기간도 기억해야 되고, 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해관계인 검사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래도 실종 선고 효과가 뭐 되질 않습니까? 번복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이기 때문에요. 다만 실종 선고를 뭐 해야지만요? 취소를 해야지만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되고요. 실종 선고 취소도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화시키거든요. 다만 실종 선고 취소 전요 사이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적법하게 뭐죠? 권리를 갖게 되고요. 다만 이러한 실종 선고를 통해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선인 사람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인 사람은 물론 뭐죠? 전부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따라서 2번 실종 선고 후 취소는 실종 선고 후 선의로 한 행위의 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오,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실종 선고가 있은 후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선고 효과가 번복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니까요. 4번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법원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할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점일 거고. 5번 서울에 주소든 갑이 실종 선고를 받았으나 대전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왜냐하면 실종 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제도는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니까요. 36번입니다. 실종 선고 취소 효과가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소에 의하여 실종 선고로 생긴 법률 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일단은 뭐죠? 소급합니다. 2번 실종 선고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3번 실종 선고 그 취소 전에 실종자의 선의의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매수한 자는 선인 경우 하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의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엇을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4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일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5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일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데 그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면 전부를 반환하고요. 물론 이자도 붙이고 또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무엇도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갑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울은 갑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에 사망한 것을 본다. X죠. 그러니까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라는 말은 뭐죠? 생사가 불명한 때죠. 그러니까 생사가 불명하고 5년 기다렸다가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5년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 우리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갑이 생활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선이었다면 병이 취득한 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생활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 을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갑이 생활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 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요.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효력은 갑의 종내의 주소나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에만 미친다. 왜요?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제도라는 거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기시면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그 생사를 알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그럼 여기서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배우자미 자식. 그죠? 자식이 없으면 뭐죠? 배우자와 부모거든요. 물론 자식이 있다면 누구만 상속권자예요? 자신만 상속권자고요. 어머니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실종 선고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문제에서 탁 캐치하셔야 되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어머니는 갑에 대하여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필요적 선고 사유입니다.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갑이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죠. 자,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가 내려졌을 때 사망한 것도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 5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2012년이 되겠죠.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활한 갑의 실종 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 계약 무효이다. X죠.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제도는 아니죠.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죠.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갑 소유 X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자신이 선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죠. 자, 1번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재산의 출원과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설이 다수설이다. 맞는 증거죠. 2번,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출연 재산은 법인 성립 시, 다른 말로 하면 법인 설립 등기 시 법인에게 기속이 되고요. 3번, 재단법인 중 영리재단법인은 일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가 없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법인이 수익을 벌었을 때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인은 뭐죠? 영리법인.
못 찾아가는 것은 뭐죠?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재단법인 중 영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적용이 되고 X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원 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 다시 말하면 출연자가 사망 시 법인에게 뭐죠? 귀속이 되고요. 5번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에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은 유증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3번이죠. 2번입니다.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 민법에는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직접 명시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 이런 거 없겠죠. 그죠? 법인이 뭐 술 처먹고 자빠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법인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제한 능력이라는 것도 없죠. 법인이 뭐일 수 없어요? 미성년자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제도 없고 제한 능력제도도 없으니까 법인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법인에 대해 따로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을 뭐하고 있지 않아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2번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은 법인이 권리 의무 주체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자연인과 차이점으로 인한 제한이다. X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성질상 제한이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2번이 뭐죠? X인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의 책임과 기관 개인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로 보고요.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에서 행위를 했다면 권리 능력을 초과한 것이니까 그 행위는 무효고요. 5번 법인은 성명권 인정됩니다. 재산권 인정이 돼요. 명예권 인정됩니다. 조심할 것은 왠지 명예권 같은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법인에게도 명예권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신용권도 인정이 돼요. 법인에게도요. 그래서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성명권, 재산권뿐만 아니라 명예권, 신용권까지 인정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자, 넘기셔가 3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A라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갑이라는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이 불법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책임이 부담된다.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 뭐죠?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되는데요. 요건은 두 가지죠. 첫째, 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그럼 대표기관이 뭐가 있느냐?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그 다음이 누구죠? 청산이죠.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사원총회도 뭐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임시이사는 뭔가요? 이사의 결언. 이사가 부족한 경우죠.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뭐죠? 임시이사고. 특별대리인이 뭐죠? 이해상반이죠. 다시 말하면 법인과 대표기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것이 뭐죠? 특별대리인이고, 선임 원인은 다르지만 다 뭐죠? 대표기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죠?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될 거죠.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요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뭐죠? 효과가 부담된다. 법인에게 뭐죠? 책임이 귀속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요 대표기관의 행위 자체도 대표기관의 책임도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면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은 대표기관에게도 뭘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요 법인 개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은 뭐가 되는 거죠?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중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을 책임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요 대표 개인, 기관 개인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부분이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럼 보죠. 3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미 X죠. 청산인도 뭐죠?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면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됐으니까 법인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행위에 대해서 법인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예요?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면 이 자체가 누구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인이 사장이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인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고요.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죠. 자, 우리가, 당일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은 뭐예요? 법인으로서 실체를 모두 갖췄지만 뭐만 하지 않고 있어요? 설립 등기만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비법인 사단이니까 법인에 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죠? 적용됩니다. 뭐만 빼고요? 등기에 관한 사항만 빼고. 따라서 등기에 관한 걸 빼고는 모두 법인 아닌 사단에게도 그대로 뭐죠? 준용이 되니까 요 부분은 뭐 등기 가는 내용이 없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뭐죠? 비법인 사단에게 뭐가 되겠어요? 준용이 될 것이니까 계속 보시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법인의 비법인 사단에게 불법이 성립되지 않을 테니까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럼 목적 범위라는 말은 법인이 뭘 하는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법인이 책임을 하는지 누가 책임지느냐?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서 배상해야 하고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4번.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맞죠?
반드시 사단법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원총회가 있어야 합니다. 2번 주식회사 이사회는 상설필요기관이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그렇지 않다. 맞죠? 다시 말하면 민법은 이사가 필수기관이고요.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3번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행위가 흠이 있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맞는 지문이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 4번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돼요.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되는 건 뭐죠? 특별대리인이죠. 임시이사는 이사의 뭐죠? 결혼. 이사가 몇 명 없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이 뭐죠? 임시이사이기 때문에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X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이것도 참 잘 나요. 그래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혼으로 선임하는 거고 특별대리는 법인과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거죠. 5번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맞죠? 이것도 잘 냅니다.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것은 1번 감사 대표기관 아닙니다. 2번 이사에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사의 임의 대리인 물론 뭐죠? 대표기관이고 사원총회도 뭐죠?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5번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뭐죠? 대표기관입니다. 하나 더 쓸까요? 여기다가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도 뭐죠? 대표기관을 하나 추가로 기억해 주시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6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4번 보시면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하여 주무관청은 임시이사 X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뭐죠? 법원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내죠. 답은 4번이죠. 7번입니다. 법인의 정관병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맞나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왜냐하면 정관에 뭐가 있냐면 자산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정관에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요? 주무 관청의 허가를 필요하니까요. 다시 한번요.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정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물론 처분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요? 취득에 대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므로 계속 보시면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 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X입니다. 취득이든 처분이든 다 뭐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맞나요?
잠깐만요. 답이 왜 3번이지? 3번. 사원 자격의 득실 병에 관한 정관의 규제 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전의 사단 범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아, 이게 2번은 뭐죠?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3분의 2 앞에 출석 사원이 잘못된 얘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 변경 등은 3분의 2인데 뭐의 3분의 2냐면 총사원의 3분의 2입니다. 출석 사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뭐죠? 총사원의 3분의 2니까 X고요.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번은 맞습니다. 그죠? 3번 당연한 거고. 3번이 답이고. 4번. 재단법인의 명칭. 자, 재단법인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어요. 다만,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야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먼저 3번이 답이 되네요. 8번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다음 기술 중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는 사단법인 아닌 것은이죠.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죠? 사원이죠. 재단법인은 뭐가 없어요? 사원이 없고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원총회는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죠?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3번. 총의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재단법인은 뭐할수 없어요? 존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9번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하는 해산 사유일 것이고요. 2번, 해산은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청산법인이라고 하고요. 3번,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가 있고요. 4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입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요, 언제냐면 설립 등기죠. 따라서 만약에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췄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법인이 반드시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설립 등기를 할때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됩니다. 취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됐을 때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결됐을 때 권리 능력이 먼저 소멸되고요. 조심할 것은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 때지만 권리 능력이 소멸됐을 때는 청산 종결 등기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뭐 했을 때요? 종결했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된 거죠.
5번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 물론 강행 규정입니다. 10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까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은 법인의 실체는 갖추지만 설립 등기는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고요. 설립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는 없습니까? 권리 능력은 없다.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등기의 당사자가 될수 있고요. 소송에 뭐가 될수 있어요? 당사자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데 뭐에 관한 부분 빼고요? 등기에 관한 부분 빼고 그대로 준용이 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권리자가 될수 있다. 등기 당사자가 될수 있다는 취지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뭐가 될수 있으니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3번.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도 자기 명의로 조합 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시는데 법인 아닌 사단에게도 뭐가 인정돼요? 소송 당사자가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소송을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으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재건축 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요.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아파트 분여회의 수익금이 분여회장 명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때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이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분여회이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 원고도 될수 있고 뭐도 돼요? 피고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전 예산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